10과 본문 160쪽 해설하겠습니다. Soon, 머지않아 곧, Brian was able to change the tire. Brian은 able 할 수 있었습니다. To change the tire. 타이어를 change,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Was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But he had to get dirty. 하지만 그는, Brian은 had to. had to는 have to의 과거형으로 must와 같은 뜻을 지니죠. 뭐뭐 해야만 했다. 그는 get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become, 뭐뭐 되었다. become, get, become의 의미라고 했죠. 가질 수,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더러워져야만 했고, 뭐, 타이어를 바꾸다 보면, 뭐, 좀,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리고, his hands, 그의 두 손은 hurt a little. 약간 아팠습니다. hurt는 동사로, 여기서 아프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hurt는 동사가, 과거도 hurt, 과거 분사도 hurt. 그래서 hurt. 이른바, cut. AAA,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아팠습니다. The old lady was so thankful. 이 노파는 무척 thankful, 감사했겠죠. 한 시간 동안. 원본 노래에 따르면 눈이 오는 날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에 가득 찼겠어요. So 뭐뭐 that, 너무나 뭐뭐해서 이러이러 하게 되었다. She wanted to pay him, 그에게 pay. 보수를, 돈을 지불하고 싶었다. want 다음에 뭐뭐 하기는 paying과 to pay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to 부정사는 미래를 뜻한다고 했죠. want하다라는 동사는 미래지향적이죠. 예를 들어서 원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선택하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그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투부정사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동명사는 과거나 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wanted to pay 해야 됩니다. Any amount would be fine with her. 어떠한 분량, amount, 분량을 그림판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어떠한 분량도, 그녀에게는 뭐, fine,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뭐, 우유가 아니고, money, money, 얼마들을 지불해도 그녀에겐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너무 고마워서, 뭐, 1달러를 달라고 하면 1달러, 뭐, 50달러면 50달러, 얼마든지, she was ready to pay. 예, PAY, 어떤 양의 돈도 지불할 용의가 돼 있었다. But Brian said,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an't accept a payment. Accept, 받아들이다. 자, accept, 제가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괜찮습니까? 예. 저는 pay, 지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What I did, 제가 한 일에 대하여, 여기, what은 뭐뭐한 것, 뭐뭐한 일 등등으로 의미를 갖죠. 뭐 선행사 thing, T-H-I-N-G, thing이 포함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What I did,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저는 payment, 지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to pay, 제게 뭔가 갚기를 원한다면, 여기 pay back me인가, pay me back인가. 이 back이라는 것이 이 뒤로 뒤에 하는 부사거든요. 이 전치사라고 하면, 전치사는 뭐냐, 뭐뭇의 앞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 back은 뒤로 뒤에 하는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대명사, 단축형인 대명사가 오게 되면 이 부사는 반드시 대명사 뒤에 와야 합니다. Pay me back 해야 되는 거죠.
pay back me 하면 어법상 틀린 것이 됩니다. 이것 역시 토익이나 토플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Please help someone in need in the future. 부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인고 하니 in need. need는 이제 필요로 하다는 동사로 I need you. 나는 너를 필요로 해 하는 뭐 팝송 우리나라 K-pop 가사이기도 하지만 a friend in need.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정말 indeed 정말 친구다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미래 in the future 미래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네요. 바로 이 주제가 이제 저 영화 Pay It Forward 기말 요 10과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요 단원의 주제가 됩니다. 누군가 Pay It Forward 갚대 Pay Forward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갚아라. 나에게 Pay Me Back, Don't Pay Me Back. 나에게 되갚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갚아라라는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는 꽤 유명한 영화로 국내에 그와 관련된 패러디 영화까지 세상을 향해서 갚으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하는 그런 패러디 단편 영화까지 만들어진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She thanked him again. 그녀는 노파는 thanked him. 그에게 다시 감사 표시하고 drove 운전에 가는 느낌이 듭니까? drive의 과거형이죠. 운전에서 off 사라졌습니다. off는 떨어져서라는 뜻이다. 그렇죠? And he had happily headed for home. 그리고 head는 머리인데 동사로 어디로 향하여 가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말에서는 어디어디로 할 때 그냥 어디어디로 to를 쓰지만 영어에서 행선지 방향을 나타낼 때는 for로 구분해서 쓰는 점에 유의를 하셔요. 자, 다른 외국인을 천호중학교로 초대를 한다고 할 때 지하철을 타고 마천행을 타야 할까요? 상일행을 타야 할까요? 당연히 타야 되죠. 근데 you have to take a train, the subway train to 상일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to라는 건 어디 어디에 종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상일 그러면 상일역에 가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학교에 초대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for 상일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headed to가 아니라 headed for 뭐 이건 수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A few miles down the road 길을 2-3마일 더 가서 a few는 약간이라는 뜻인데 원어민들은 이것을 two or three 2 또는 3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2-3마일 더 가서 할머니는 the lady went into small cafe 뭐 눈 오는 날 길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차 타이어를 고쳤고 배가 고팠겠죠. To have something to eat 목적을 나타내네요. 여기 have는 eat 먹기 위해서 to eat 뭔가 to have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것을 좀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A waitress waitress served her with a warm smile. 들어갔더니 waitress 여자 웨이터가 waitress가 서빙을 그 여인이 대략 about은 약하는 뜻이죠. 대략 9달 정도 pregnant P자를 이 앞에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pregnant 여기 배가 불룩 튀어나왔죠. 8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8개월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정확하게 보고선 알 수 없죠. 8개월이 어느 정도냐? 제가 이 8 months pregnant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So he was kind that the old lady was really touched. 그녀가 얼마나 친절한지. So that, T-H-A-T, so that 여러 번 나오네요.
웨이트리스가 아주 친절해서 그 노파는 정말 터치는 이제 건드리다인데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딜 건드렸냐면 가슴을 콕 건드렸어요. 감동을 시켰다는 얘기죠. 감동을 시켰고 즉 근데 노인의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은 거죠. 돼지밭이다. 그래서 BPP, 비동사 터치 과거분사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던 뭐 다른 말로는 이제 moved, 움직였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old lady thought. 이 서트는 전참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학년의 핑크반 학생이 창작한 거거든요. 그 노파는 think의 과거, thought. 여기 참 표현해서 참 잘했죠. 그 노파는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노파는 생각했어요. Why does she work all day? 왜 전혀 저 여자는 저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될까? When she's 8 months pregnant. 8개월이나 되었는데, 8개월이나 되었는데 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겠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then, 그때, she remembered Brian. 그녀, 노파는 브라이언, 그 타이어를 고쳐준 브라이언이 생각났어요. 브라이언이 어떤 말이 생각났을까요? 브라이언이 나에게 갚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 someone, in need,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자, TF 퀘스천 보겠습니다. 17번. The old lady wanted to pay any amount of money. 그 노파는 원했습니다. To pay. 지불하기를 any amount of money. 어떤 양의 돈이라도. 네, 맞죠? T. 맞습니다. Brian accepted payment. 브라이언은 지불을 받아들였다. Accept. 받아들이지 않았죠. Well, what he did. 자신이 말한 부분, 말한 자신이 한 것,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이건 틀렸죠. The waitress was 8 months pregnant. 8개월째 임신 중이었다. 맞았고요. The kindness of the waitress. 웨이트리스의 친절이 made the old lady, 그 노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Think, 생각나도록, 생각해내도록. 누구를? 브라이언, 자기를 도와주었던 브라이언을 생각해내도록 뭐또 나왔죠? 사역동사, 동사원형 사역동사, 동사원형 정말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1번부터 27번, 2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 해석 MP3를 눌러서, 보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